그래서 소개한 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육통은 대개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부상으로 인해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노화 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근육통에 도움이 되는 항염증 크림 레시피를 소개한다. 근육통에는 휴식이 큰 도움이 되지만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치료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행히 항염증제 또는 진통제 외에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천연 제품이 있다. 함께 알아보자. 1. 클레이 천연 오일 크림. 클레이의 이완작용과 천수국 오일 및 라벤더 오일의 항염증 효과가 하나가 되면 근육통과 뻣뻣함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완성된다. 이러한 성분은 세포의 산화를 높이는 것으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재료 화이트 클레이 3숟갈 30g, 천수국 오일 2숟갈 30g, 라벤더 오일 2숟갈 30g.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용기에 넣고 크림 같은 팩이 완성될 때까지 잘 섞는다. 사용 방법. 닦음거리는 부위에 항염증 크림을 도포하고 3-5분간 마사지를 한다. 15분간 기다린 뒤 헹군다. 하루에 최대 2회까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밀랍, 코코넛 오일, 아르니카 크림. 이러한 천연 크림의 이완 효과는 신체 운동 또는 타격으로 인한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 이상적이다. 특히 아르니카는 근육과 관절을 완화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극심한 통증을 잠재우는 데 이상적인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료. 밀랍 3숟갈 45g, 코코넛 오일 1숟갈 15g, 아르니카 오일 2숟갈 30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내열 용기에 밀랍을 넣고 녹인다. 밀랍이 녹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나머지 오일을 첨가한다. 잘 저은 뒤 미지근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힌다. 크림 같은 질감이 완성되면 사용하면 된다. 사용 방법. 필요한 만큼 크림을 덜어내고 치료가 필요한 근육에 도포한다. 헹궈낼 필요 없이 흡수시킨다. 하루에 2회씩 반복한다. 3. 코코넛 오일, 카인 페퍼, 아르니카 크림. 아르니카의 효능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코코넛 오일 그리고 카인 페퍼가 함께 들어간 항염증 크림이다. 이 크림을 영향을 받은 부위에 사용하면 통증과 뻣뻣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카엔페퍼의 경우에는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 따뜻한 느낌을 선사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코코넛 오일 4숟갈 60g, 카엔페퍼 1작은술 5g, 말린 아르니카 꽃 3숟갈 30g. 만드는 법. 코코넛 오일을 내열 용기에 넣고 중탕을 하거나 전자레인지로 녹인다. 오일이 다 녹으면 나머지 두 재료를 넣는다. 나무 숟가락으로 저은 뒤 적어도 2분간 더 끓인다.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힌다. 사용 방법. 사용하기 전에 카인페퍼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소량의 크림을 피부에 테스트해보자. 문제가 없다면 근육통이 느껴지는 부위에 도포하고 5분간 천천히 마사지를 한다. 따뜻한 물로 헹군 뒤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한다. 근육통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 글에서 소개한 요법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을 잊지 말자.